네, 안녕하세요. 문화창조입니다. 서비스 케어, 이커머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플랫폼 내 이커머스 시스템을 구축합니다. 이커머스 상품 공급 및 정책, 운영 방안 등도 사례를 들어서 작성합니다. 오픈마켓, 쇼핑몰 등의 기능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그런 식으로 기술하고요. B2B, B2C 확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기술합니다. 우선 어떤 상품과 어떤 정책으로 해서 이커머스를 할 거냐. 그 안에는 또 상품이 일반 쇼핑몰 형태로 들어가게 되면, 그러면 여기 플랫폼 안에는 쇼핑몰 시스템이 또 들어가야 되겠구나. 그럼 쇼핑몰의 전반적인 기능들이 다 포함되어야 되겠구나. 그 안에는 또 디지털 컨텐츠와의 연계성도 또 포함이 되어야 되겠구나. 뭐 이런 다양한 부분들도 기술을 해야 되겠습니다.